라하 안녕하십니까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뼈투구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원하는 옵션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뼈투구에 이제 쉐이퍼를 섞어서 체온저하 보조를 같이 넣기 위해서 각성자의 오브로 합칠 건데요, 일단 이 각성자의 오브를 합칠 때 내가 쓸 베이스를 마지막에 클릭하시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퀄리티 28 이상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경악의 에센스도 도전을 할 거고요. 이 경악의 에센스는 무슨 옵션을 붙이길래 그러느냐, 원소 피해 30 증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나 증폭시켜주면 소환수 잼 레벨 3하고 대등한 그런 옵션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기에 증폭이 붙고 소환수 잼 레벨 3까지 붙는다면 체온저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로또 당첨되는 기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속박의 화석하고 차디찬 화석을 이용해서 같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보죠. 일단 각성자의 오브로 내가 파괴시킬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쓸 베이스의 아이템을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이것도 옵션이 상당히 좋지만 접두어의 티어가 조금 낮기 때문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따이! 자, 합쳤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 합칠 때는 속박의 화석, 차디찬 화석 여기 작업을 조금 해놨습니다. 자, 작업을 조금 해놨고요. 실시간으로 조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0개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붙어라, 잘 붙어라. 선수 잼 레벨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뜨거운 거네. 아, 체온 저하 보조, 집중 효과 보조 너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야, 뭐야, 왜 안 떠넣어. 잠깐만요. 상관없고. 아, 소환수 잼 레벨 2, 1. 경악의 에센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따이! 아, 따이! 이게 이 에센스를 발라서 소환수 잼 레벨 3이 나오기가 미친 극악의 확률이거든요.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 뜰지도 모릅니다. 정말 운 좋게 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폭값 베이스는 시체 폭발하고 격분 명중 쓰시면 됩니다. 베이스는 바알 예복 쓰시면 됩니다. 야, 한 번도 레벨을 안 보여주네. 시폭 띄우는 거는 85레벨 이상으로 뾰족한 화석 바르시면 되고요. 야, 오늘 뭔 날이냐? 왜 이렇게 안 뜨? 자, 오! 3레벨! 소환수 생명력 보조, 피해 보조 안 쓰죠. 까비, 아깝소이. 이거 진짜 팔 수도 있는데 소환수... 아... 이거 저항까지 2티어 떴거든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절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 체험자가 보조해? 야, 잠깐만, 체온저하의 보조에 소환수 잼 레벨? 그럼 여기에, 아, 잠깐만, 소환수 피해 보조가 과연 붙을까?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가보도록 하죠. 야수관으로. 그럼 붙으면 이제 생명력 크랩하고 액자 슬램 하나 해주면 끝나거든요.
소환수 피해 부족 뜨면 되거든요. 뜰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나오면 재미없죠. 늑대를 제가 아까 좀 시청자 저희 길드원 분께서 좀 주셨는데 그걸 써보도록 하죠. 국산이겠죠, 당연히. 자, 늑대 중에도 아주 포악한 늑대겠죠? 가봅시다. 자, 제발 제발 지능 날라가고 소환수 피해 보조 20레벨 붙어라. 뭐냐? 생명력 장난하냐? 안 떴어. 체온 저하 보조 떴는데. 아, 꺼져. 야, 생명력 70에 소환수 피해 보조 장착된 젠레벨. 체온 저하 보조 어디 갔냐? 야, 체온 저하 보조 떴다, 떴다! 떴다, 떴다! 와, 아, 떴다! 잠깐! 아, 소환수 피해 보조, 체온 저하 보조 같이 붙이긴 했는데 티어가 조금 낮은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항, 그러니까 전미어가 안 빈 게 좀 아쉽네. 전미어가 안 빈 게 아쉽지만 이건 그냥 써도 돼요. 진짜로 이렇게 안 진짜 안 떠요. 이거조차도 만족하고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왜냐면 소환수 생명력에 소환수 피해에 체온 저하 보조까지 있고 3레벨. 그냥 싹 돌았다.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라장깐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지렸고요. 하.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라장깡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그리고 막 커런시도 엄청 많이 들이부은 것도 아니에요. 운 좋게 빨리 떴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드셔서 재미난 POE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바!